안녕하세요. 오늘은 노트북에 윈도우 10을 설치하기 위한 준비 과정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기가 이상 용량의 USB를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인터넷을 켜볼게요. 그리고 여기 검색창에 윈도우 10 다운로드 페이지 검색해 보시면 아래쪽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운영하는 정식 윈도우 10 다운로드 페이지가 나오죠.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지금 다운로드 버튼 클릭하시고요. 그러면은 프로그램 하나가 다운로드 됐죠. 이제 바탕화면에 보면 이제 프로그램이 다운로드 된게 보이죠? 이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예, 뭐 사용 조건 내용 동의해 주시고요. 저희는 현재 PC를 업그레이드 할게 아니고 다른 PC에다 이제 설치를 할 거기 때문에 두 번째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 언어나 이제 뭐 에디션 그리고 아키텍처 64비트를 설치할 것인지 32비트를 설치할 것인지를 이제 고를 수 있는데요. 이 체크를 푸시면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요즘 뭐 컴퓨터 램 용량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64비트를 많이 설치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 상태 그대로 다음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USB 플래시 드라이브에 설치할 거라고 이제 여기 첫 번째 선택란에 이제 선택해 주시고 다음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USB를 꽂은 드라이브랑 맞는지 확인하시고 다음을 눌러주시면 이제 설치 과정이 진행됩니다. 네, 두 번째로 그 PC 바이오스 화면에 진입해가지고 부팅 순서를 변경한 후에 윈도우 10 설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메인보드 제조사마다 바이오스 화면 진입하는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 보통 델르트키나 아니면 F2키 뭐 이런 식으로 그 버튼을 처음 전원을 넣고 연타를 하게 되면 이런 화면에 진입을 하게 돼요. 여기서 위에 탭 중에서 부트 탭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부트 탭으로 이동하신 후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부트 옵션들이 쭉 있죠. 이게 부팅 순서거든요. 여기서 첫 번째 부팅 순서를 아까 설치 첫 번째 단계에서 만들어 놓은 USB로 잡아주셔야 돼요. 그 USB를 당연히 뭐 연결된 상태에서만 이제 이 USB가 인식이 되니까 여기 있는 USB를 이제 선택해서 눌러주시고요. 순서를 1번으로 바꿔주세요. 꼭 이렇게. 그리고 여기 세이브 화면 마지막 여기 세이브 여기 화면에서 세이브하고 나가는 거를 꼭 눌러주셔야 돼요. 저장하고서 꼭 나가주세요. 자, 이렇게 부팅 순서를 변경하고 이제 다시 이제 재부팅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아까 만들어 놓은 USB 이제 윈도우 설치 그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윈도우 10 이제 설치 화면이 이제 나오는 게 보이시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윈도우 10 설치를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치 버튼 눌러주시고요. 네, 여기서는 제품 키가 일단 없음으로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에디션을 선택해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프로를 깔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서는 사용자 지정을 눌러주시고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파티션들이 나올 거예요. 이건 뭐 개인마다 차이가 있긴 한데, 이 MSI 노트북 같은 경우는 파티션 하나가 기본적으로 드라이버 CD 파티션으로 하나가 잡혀 있어요. 여기는 절대 지우시면 안 되고, 그리고 파티션 0번, 뭐 파티션 1번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죠. 여기서 이제 기존에 깔려있던 운영체제를 뭐 삭제를 해서 파티션들을 한번 단축시켜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포맷 필요 없는, 그러니까 자기가 운영체제를 원래 기존에 운영체제 깔려있는 불필요한 공간을 포맷을 하는 과정이에요. 이쪽 드라이브 1 할당되지 않은 공간이라고 한 부분이 이제 SSD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용량 1000GB, 여기가 하드 디스크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쪽은 메인보드 제조사에서 이 MSI 노트북 회사 자체에서 잡아놓은 드라이버 CD 부분입니다. 저희는 SSD에다가 운영체제를 설치할 거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 250기가 잡혀 있는 이 부분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설치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를 선택하시고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설치 파일을 복사하고 설치를 준비하고 그리고 기능 및 업데이트를 설치하고서 이제 윈도우 10 이제 설치가 진행이 되는 과정입니다. 네, 설치가 거의 완료가 돼 가는 과정이고요. 이 설치가 완료가 됐다고 이렇게 이 화면이 10초 다시 하기 화면이 나오면 여기서 USB를 제거를 일단 해주세요. USB 제거를 안 하시면 다시 설치, 아까 전처럼 다시 처음부터 하는 화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USB를 꼭 제거해 주시고 이렇게 기다리시면 이제 설치 마무리하는 과정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중간에 이렇게 재부팅이 한두 번씩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천천히 기다려 주세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한국어로 잡혀 있죠? 한국어로 예 선택해 주시고요.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입력기. 이건 건너뛰기.
여기서 개인용 설정. 로그인,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그 만들기 과정이라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오프라인 계정으로 그냥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름을 입력해 주시고요. 암호 만드실 분은 만드시고, 저는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장치의 개인정보 설정 같은 여러 가지 뭐 것들, 뭐 켜기가 돼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다 꺼버립니다. 이런 게 괜히 켜져 있으면 이제 그 시스템 리소스도 잡아먹고, 그리고 거의 필요가 없는 기능들이 저한테는 많아가지고, 뭐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설명 같은 걸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 뭐 필요하신 분들은 그 켜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윈도우 화면에 지금 진입을 했죠? 일단은 이것으로 기본적인 설치 과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죠? 이제 각자 PC마다 그 자기 사양에 맞는, 그리고 자기 부품에 맞는 그 드라이버를 꼭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럼 마지막 단계 이제 세 번째 윈도우 설치하고 나서 이제 짜잘하게 이제 뭐 프로그램들 깔 거나 아니면은 뭐 기본적인 최적화 과정 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일단은 포맷을 하고 윈도우를 새로 설치하고 난 다음에 이제 먼저 해줘야 될게 뭐냐면 이제 드라이버를 설치해 줘야 돼요. 이 PC에 맞는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서 각자 부품들이 재기능을 발휘하게 해줘야 합니다. 먼저 이내 PC에 들어가 보시면 이 MSI 노트북 같은 경우는 이 제조사에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파티션을 분리해 가지고 이 드라이버 CD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놨고요. 여기 더블 클릭해 보시면 여기 드라이버를 설치할 수 있게 이렇게 쉽게 설치할 수 있게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거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제 MSI 드라이버 인스톨 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하나 뜹니다. 여기서 뭐 간단하게 원터치 설치하셔도 되고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골라서 설치할 수도 있고요. 뭐 드라이버 중에서도 이제 여기 쭉 드라이버 설치되는 목록들이 쭉 나오죠. 이제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설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유틸리티 같은 거뭐 기능 프로그램들 같은 건데 이 노트북에서 이제 각종 뭐 여러 가지 버튼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편의 기능 같은 거를 제조사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들을 이제 여기서 제공을 하는 건데 이런 거를 깔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 까셔도 돼요. 뭐 이거를 안 깐다고 해서 크게 뭐 기능상의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편리하게 쓰고 싶고 그리고 노트북에 좀더 이제 그 맞는 이제 간단한 설정 같은 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까시는 것도 저는 뭐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저는 원터치 설치 한번 눌러볼게요. 확인 눌러주시고